연구하고 매수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2시간 반 동안 같이 종목진단까지 해서 11시 반까지 또 열심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기본을 갖춰야 되는데 여러분이 추천주 받고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이기는 투자자로 가기 위해서는 공부 안 하면 도태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는 정유주. 자, 우리 종목들이 이러죠. 기는 정유주로 날아가는 항공주를 타고 여행주를 잡자.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 황금손 어머니 벌써 다 보이지, 주식이. 그죠? 아이고, 어떤 거 들고 있길래 저럴까? 유료원들은 뭘 들고 있을까? 저유가와 여객 화물 수요 급증으로 52조 신고가 행진. 어제 뭐, 항공주 다 날아갔는데? 나 항공주 다 맞다, 그런 사람만 오버. 없습니다. 예. 아이고, 항공주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버. 벌써 이미 얘기를 해줬는데. 아유야, 참 난리 났다 진짜. 이렇게 뿐이 없어요? 30명이 오셨는데 겨우 1번 누른 사람은 없다는 얘기고 5번 없는 사람은 6번 없는 사람 봐요. 다 이게 봐요. 여기 우리 위원회 엠벨리님, 뿡뿡이 아빠님 다 유료원 했던 사람들은 다 들고 있는데 무료원들은 없잖아. 봐, 중형만님도 없잖아. 부자 어머님도 없고. 야, 유료원들은 벌써 다 들고서 빵빵 날아가고 있는데. 아씨. 회비? 또 얘기해 줄까, 회비? 엠벨리님이 저기 1년 회원이신데요. 참. 예. 660만원이잖아요. 세상에. 예? 660만원 회비를 잘라 먹고, 거기다가 또 총수익률이 지금 뭐 7%를 넘어간대. 야, 거기다 한 술 더 떠요. 어제는 아들 계좌, 두 아들 계좌, 남편 계좌, 자기 계좌가 있는데, 배당금만 400을 받았대. 황금선언 이해가요? 배당금만 400만원 받았대요. 아, 그래서 그것 좀 캡처 좀 해갖고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제가. 저도 우리 유료방송 어제 밤에 오다가요. 와, 깜짝 놀랐어. 배당금만 400을 받았대. 계좌가 4개라서. 보내준대요. 와. 아들 두 개 다 직장 다니고, 그죠? 남편 계좌, 본인 계좌 가지고 배당금만 2번 사줬다고. 또 1년 7개월 된 회원이 있어요. 3개월 했다가 다시 1년 연장해서. 그거는 뭐라 그러냐면, 아, 어제 저녁에 무료 방송하는데 전문가님 저는 만족합니다. 그냥 좋아요. 그래요? 아유, 저야 더 감사하죠. 저를 그렇게도 믿고 1년 7개월에 같이 있다는 거, 이거 보통인 게 아니거든요. 그죠? 3개월 했다가 1년, 아빠가 1년 연장해라. 그래서 1년 연장해서 지금까지 같이 계시거든요. 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그분도 지난번에 그 남편을 통해서 배당, SOE 샀다가 배당을 너무 많이 받아서 고맙다고, 네, 꼭 전해달라고 해서 여러 인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여행주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나는 없어. 역시, 진작 사야 되는 건데, 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뭔 일이 벌었냐. 얘는 지금 경고받았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가서 경고받았어요. 그럼 오늘 떨어지네요. 아휴. 100만, 백수십 프로가 나니까요. 아주 아우성 난 거예요. 오늘 항공주 어떻게 됐냐 한번 보자. 대한항공. 뭐,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서워서 또 못 들어가지, 뭐. 그죠? 아유, 참. 미리미리 사야 되는데, 사질 못했습니다. 또 올라갔네, 신고가. 아이고, 난리 났네, 이거. 안진카.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뭐. 어떡해요, 신고가. 그 다음에, 제주항공. 뭐, 어떡할 건데, 여러분은. 그 다음에, 또 아시안항공. 아유, 참. 다 보여주지, 뭐. 그죠? 용맹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아이고, 어서오세요. 잘 들고 가시죠. 예, 용맹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저 이렇게 장이 갈 때는 어떡하라? 꽉 붙들고, 예, 그죠? 떨어지지 않도록, 예, 비행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들고 하니까 뭔 일이 나고 잘못해 신고가야. 뭔 일이 났어요? 다시 시작하다님도 어서오세요. 아유, 3년 전에 우리 유료원이, 아유, 전문가님 3년 전에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이 중요하다. 하얀 장면님도 어서오시고, 그죠? 다시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이 중요하다. 내가 평생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죠?
뭘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딱 1개월 와서 달랑 공부하고 와서 가버리니까 그 사람이 템플턴의 투자 철학을 제대로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났지 뭐. 여러분은 어떻게 둘이 투자하면 어떻게 하는 거 얘기하는 거 가르쳐도 제가 진짜 이렇게 그냥 무료 방송에서 그냥 주신 것도 지금 800만원, 황금소나무님은 400만원이 800만원 됐다는 거잖아. 이야, 축하드립니다. 템플턴 방에 무료 방송만 12개월 따라다녔어.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저분도. 예, 단타 치다가 돈 다 까먹고. 근데 무료 방송만 따라다녔는데 벌써 더블이 됐대. 아이고, 참.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행주들이 가는데, 여행주 가는데 나는 없어, 또. 정유주는 고개 숙인 남자. 그죠? 정유주는 고개 숙인 남자. 그 다음에 항공주는 풍풍 날아가고요. 난리 났지, 뭐. 여러분은 그럼 우리 유료원들은 뭘 들고 있을까? 다 들고 있지, 뭐. 재미대공님도 어서오세요. 백조님도 어서오시고요. 아, 그랬어요? 아, 지난주인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코스닥장이 간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 650포인트를 넘어가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얘기했는데. 누가 산다? 외국인이 산다. 다 도망간다? 예, 또 날아갔잖아. 이거 어떡할 건데, 이씨. 정거점을 돌파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무서운 일이 생긴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어디로 또 도망갔지요? 어디로? 대형주로. 대형주로 다 도망갔잖아요. 이런 걸 들고 있으니까 진짜, 아, 황금소나님은 여기서 보여주는 있죠? 강세 종목만 들고도 따블이 수익 났어. 도대체 복부자님 어서오세요. 이야, 그죠? 이게 뭐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엠베리님 뭐라고, 유료원이, 1년 회원이시 뭐라고 하냐. 아, 나도 무료방송 갈라야 봐요. 아유, 황금소나 지금 무료방송 가면 100% 수익 나는데. 아, 괜히 유료방송 있는 거 아니야? 어제는 자랑하시는데, 아, 배당만 400만원 받았으면 도대체 얼마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1년 회비 잘라서 있죠? 회비 내고, 660만원 내고, 벌써 또 총수익률이 7% 넘어갔대. 이야, 참. 그니, 뭐, 예,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 뭐야. 제가 얘기했거든요. 여기, 정거점 돌파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오늘 이제 펑펑 날아갔어요. 예, 똘똘방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그 계좌 캡처해서 보내준대잖아요. 뭐야, 이거. 이거 난리 났지, 뭐. 장수찬님도 어서오시고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 중소형주 간다. 중소형주 간다. 가르쳐 줬는데, 가르쳐 줬는데 나만 없어. 또 대형주로 다 도망갔죠? 또 특기가 하나 있어요. 엠벨리님은 템플턴의 종목을요. 샀다 그러면 세상에 37%가 빠졌는데도 안 팔어. 와, 저도 지금, 계좌를 보면 저도 그냥 놀래 자빠져요. 그렇게 올라간데도 안 잘라먹어. 야, 난 처음 봤어요. 유료원 중에 유일한 독보적인 사람이에요. 안 잘라요. 3원 안 잘라. 오히려 있죠. 올라가면 떨어졌다가 37% 빠졌는데 더 사가지고 17%나 싸우면 보여줄까요? 그 종목이 뭔지? 아유, 지금 갑자기 계좌 있나 모르겠다. 지운 것 같은데. 아, 지은 것 같은데. 19% 났던데, 보니까. 17%인가 19% 났던데. 19% 났나? 그게 뭐예요? 우리 산업이에요. 참. 아, 뭐, 공개해도 되지, 뭐, 이제는, 뭐. 그죠? 우리 산업. 어떻게 됐다고요? 아이고. 오늘 또 올라가려네, 또 올라가네. 참. 아, 여기서 몰래. 템플턴 몰래 샀어요. 간다고요.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템플턴이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 하는 얘기였거든.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갈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자르지 마라. 아, 그래서 몰래 샀어요. 그랬더니 에, 21%요? 아, 여기까지 떨어져갖고요. 37% 마이너스예요. 전무 템플턴은 어떻게 했어요? 안 팔았어요. 사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내비더라. 예, 나쁜 종목 아니니까. 정민 태연 아빠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어서오세요. 그래서 올라갔어. 추가 매수. 또 올라갔어. 추가 매수. 또 올라갔어. 추가 매수.
지금 21%나 있대, 수익률이. 마이너스 37%가. 떨어질 때 사요, 안 사요? 바닥이라고 산다고요? 바닥이라고? 요걸 배워야 돼요. 왜 여기서 안 사는지. 왜 안 사는지 이걸 배워야 돼요. 바닥이라고요? 여기 보여요? 여러분이? 이게 보이나요? 아, 바닥 잡았습니다. 쓰리 바닥입니다.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님, 나는 어부님도 어서오세요. 아니, 전문가님,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쓰리 바닥인데요. 그잖아요. 근데 매수 안 해요? 안 합니다. 템플턴 매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건 유료 방송에서. 안 합니다. 쓰리 바닥인데도. 열공준비님? 어우, 치워보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딱 내려가서 딱 터질 때. 간다! 간다는 신호를 주니까 37% 떨어져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매수가 당. 이제 슬슬 사보자. 또 사자. 또 사자. 아,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 이게 무슨 기법인가요? 템플턴만 개발한 기법. 쿨가이 님도 어서오시고, 신규동 님도, 빅마마 님도, 방, 어서오세요. 빅마미 님도 어서오세요. 아,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쭉 올라갔어? 얼마예요? 21% 났대요. 와, 이거 수익이 거꾸로 21%. 뭐야, 이렇게 올라간 거야? 이걸 배워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부자 어머님이, 전문가님, 큰일 났습니다. 자꾸 떨어지기만 하고, 속이 터져 죽습니다. 버릴까요? 자를까요? 누구예요? 그놈이 누구지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원 시스템. 아이고, 나 죽었다. 전문가님, 나 어떻게, 어떻게, 뭐예요? 어제 점프로 그냥 쫙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러죠? 얘들아, 나 다 팔고 도망갔지. 블루 다이아몬드님, 오래간만 오셨네? 그러면서 팔고 도망간 게 개만 있나? LG전자도 팔고 도망갔지. 그지요? LG전자 팔고 도망가서 땅치고 후회할걸? 땅치고 후회할걸? 또 신고가인데, 행복플랜님도 어서오세요. 아이, 이마트는 추가 매수인데 왜 신고가로 가는 거야? 행복플랜님? 그죠? 아니, 얘는 뭐야? 얘가 팔지도 않아. 진짜, 그래요? 아, 볼까요? 계좌 있나 없나? 아, 그러면 보여주지 뭐. 계좌가 있나 없나 한번. 뭐. 파나? 안 팔아요. 어떻게 됐어? LG전자, LG전자 우선주 34% 수익. 안 판다. 잘 보유하고 있지요. 맞장 뜨고 가는 거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함부로 팔지 마라. 죽는다. 그냥 들고 있잖아요. LG전자, 롯데하이마트 들고 있잖아요. 이건 뭐 애경류야 그대로 들고. 원익 IPS 버섯 얼마예요? 얼마예요? 예, 네, 40%. 이거 또 뭐야? 이거 뭔데 63%야? 다 나와도 왕창 올라갔지? 후성이 신고가 내려 행진하지? 어떻게 된 겁니까, 전문가님? 예. 네. 예? 네? 또 있나요? 예, 네. 여기 보니까 아모텍 61% 팔아나요? 우리은행 40%, 하이닉스 한 개도 안 팔아. 이야, 막 10%가 떨어져도 그냥, 맞짱 또. 더 사? 프로트님 노소식. 이 누구야 이거?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템플턴 식구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면 안 팔아. 뭐예요 진짜로? 그래요? 자, 진짜 한번 계좌 보여줘 봐요. 봐요. 총 수익률 20% 넘어갔대요. 이거 봐요. 200% 그냥 봐. 100% 넘어가도 그냥 끄떡도 하나 붙들고 가만히 있어. 시뻘게 계좌가. 뭔지 모르지만 1500 담아왔고 430만원. 30만원 담았고 430만원 볼까요? 무섭죠? 추가 매수 막 해버린 거예요, 나. 가는데 왜 팔어?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키워야지. 엄청나죠? 아유, 참.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몰라요. 중소형주가 코스닥장이 날아간다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예고해 드린 대로 대형주로 다 옮겨 도망갔나요? 실적 좋은 종목들을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죠. 아까 누가 그랬어요? 황금손아머니. 아우, 신고가 또 갑니다. 저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고형. 아이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이걸? 못 사요. 무서워서, 감히. 이렇게 신고가, 오늘도 신고가 나가는데 이걸 살 수 있어요? 옛날에 보여줬잖아요, 고형. 누구보다 돈 많이 본다? 삼성전자가 울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황금손아님이 이걸 기억하고 있네. 나는 보기 참만한데 어서오세요. 황금손아님 이걸 기억하고 있잖아.
언제 샀어? 이게 10년, 2010년에 샀으면 지금 수익률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 이렇게 떨어지고 10월이면 또 사요, 템플턴은요. 안 파니까. 이게 2010년 1월 2일 날 딱 사가지고, 가만히 들고 왔으면 지금 얼마요? 1145%요. 삼성전자가 2010년에 여기다 1000만원 닫고 거기 1000만원 닫으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줍니까? 삼성전자 뭐지요? 저기에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삼성전자 하면 다 돈 벌어주는 줄 알고 2010년에 너 얼마냐? 1000% 나오냐 너? 1000%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템플턴 방이 뭘 본 거야? 이게 186%야? 말도 안 돼 이거. 그리고 삼성전자만 돈 벌어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그랬더니 우리 저기 유려우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빌딩 얼마나 샀어요 빌딩? 진짜 빌딩 샀는지 잘 몰라요. 참 좋은 종목 들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뭔 일 벌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직 우리 유료 방송에서 깜짝 놀랐죠. 이거 뭐 펑펑 날라가서 FNF가 펑 날라가서 지난번에 우리 저기 엠벨님이 살 때가 그 전에 산 사람은 지금은 100%가 훨씬 넘었고요. 여기서 산 사람이 2015년 이제 FNF 맞죠. 2016년 여기서 추천 나갔으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거든요. 여기서 추천 나간 사람들은 지금 수익률이 아마 지금 136%고요. 엠벨리님이 여기서 샀으니까 8월달에 오셔서 여기서 샀으니까 지금 아마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아마 100%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 여기서 또 보기만한님은 여기서 사서 아마 지금 어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져 9%가 올라가서 경고받았어요. 80% 넘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나 그냥 아유 1000만원 담았으면 얼마야 800만원이잖아 수익속수님 어서오세요. 아유 800만원 승승장군님 느림보님 흑고래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계좌 보내준다고 뭐 배당만 우량 종목만 샀더니 배당만 400만원 받았대. 이야, 차트 기법으로 사가지고 전부 다 그냥 정지되고 막 이러면 수익률 다 깎아먹고 죽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가지고 그냥 바짝 뜨니까 배당 400? 우와. 그랬더니 우리 1년 7개월이 좀, 축하드립니다. 자기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더 감사했어요. 왜요? 아니, 1년 7개월을 같이 해줬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분들. 그죠?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주도주를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죠? 이번에 또, 여기서 코스피 200 종목으로 다 정기 변경이 갔죠. 거기다 누가 간다고 그러지? 그럼 이제 카카오가 가면서, 카카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다? 신규 편입이, 펜오션, GS건설, 넥스전, AK홀딩스, CJCG, 윈오션, 동서, 바이오로직스, 녹자홀딩, JW홀딩스. 얘들이 다 이제 제외됐죠. 벽산이라든지 성광글래스, 국도화, 실적이 부진해갖고요. 못 갔어요. 조광피어, 크라운, 해태홀딩스. 제가 이거 뭐 팔라고 그랬는데요. 잘라먹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유려원이 대응을 제대로 못해갖고 어느 분은 또 거꾸로 대응을 해갖고요. 가르쳐준 방법대로 아는 거 거꾸로 대응하고 수익 덜할 거를 미리 잘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배운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원칙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행동해요.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왜요? 그러면 좀 더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템프턴이 가르쳐준 방법이 나중에 보니까 훨씬 낫다고. 이건 진짜 유료방송에서 있던 일이에요. 그저께군요. 그저께 우리 유령 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거꾸로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저도 그까지만 목표가를 정해서 먹으면 만족할 줄 알았더니 더 나가버리는 거예요. 안 잘랐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거꾸로 행동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죠. 원칙대로 가겠습니다. 원칙대로 가야죠. 올라가는데 왜 잘려요? 목표가를 정해서 거기다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려버렸잖아요. 근데 더 올라가네. 밑으로 내놔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실제 있던 일입니다. 참 재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종목이 어떤 건지를 딱 보면 여기서도 살 종목이 있겠죠. 그 종목이 뭐였어요? 잘라먹고 또 있어요. 여기 지웠나? 제가 지웠나 보다.
아, 여기 어디인데? 12% 났네. 여기 딱 보이네, 요거 숫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얼마요? 37만 5천 원 벌고 있네. 3,370원. 뭐요? 337만 원 샀네요? 아, 보여줄게요, 뭐. 이거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안 했어요. 아, 그랬더니 삼성 바이오로직스 더 들고 가야 되는데. 예. 네. 더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샀대요. 삼성. 아니, 더 들고 가야 되는데, 요거 먹고 잘라서 다시 샀다는 거예요. 요거 먹고 자른 거지, 요거 먹고. 어디서 사가지고요? 여기서 사가지고 요거 먹고 자른 거예요. 왜요?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아, 떨어질 줄 알까, 겁나서.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심심해서 하나는 해봤대요. 그랬더니, 역시, 템플턴 방식을 따라서 가만히 놔뒀어야 되는데, 돈 무진장 올라갔죠. 그 여기서 샀는데요. 얼마 수익 났을까요? 안 잘랐으면. 다시 샀죠. 얼마요? 참, 재밌어요. 흐름을 알다니, 노소세. 예, 39%인데. 12% 갔더니 안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잘라먹고 또 샀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가겠습니다. 철저히 지켜봐라. 좋은 종목 안 잘라야 된다. 돈이 커진다. 그런데도 잘라가지고, 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휴, 참. 그랬더니 뭐, 이제 슬슬, 또 갈까요? 계좌가 시뻘개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주도주를 매매하라. 주도주를 매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지난번에 이미 장에서도 제가 주도주를 뭐 제가 준 것만 해도 지금 아우성 났지 뭐. 예, 시장 경제가 살아나서 무거운 엉덩이는 도소식. 시장 경제가 살아서 2015년 예, 원희가 입해서 오늘 어떻게 하고 있냐? 아, 200%가 넘었어. 게임이 안 돼, 그죠? 게임이 안 돼요. 전문가님 진짜 200% 넘었으면 넘었죠. 예,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카페에 올린 것까지. 카페에 올린 게 11,900원이에요. 오늘 어떻게 됐어? 오늘 조정받네요. 카페에 올린 게 11,900원 이미 돼요. 지금 3만 원 넘어갔잖아요. 그럼 유료원은 먼저 샀으니까 어떻게 됐어? 200% 났잖아요, 진짜로. 경기 불황이다! 기업에 쌀이 간다! 사라! 매수가담! 그러면 막차 탄 여인이 또 있잖아요, 여기. 그죠? 막차 탄 여인은 여기서 샀는데 얼마나 쓸까요? 진짜 그럴까요? 한번 보시죠. 진짜 막차 탄 여인이 있나? 계좌가? 원인 가입해서 여기 있잖아, 여기요. 여기 64, 40%. 이거 63% 뭔지는 몰라. 지웠어요. 뭔지는 몰라요. 그죠? 그죠? 있죠? 원인 가입해서 40% 너무 있잖아요. 제가 뭐, 지금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 막차 탄 여인도 달고 왔는데 그죠? 누구도 사는데 누구? 난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도 사서 예, 30% 수익 났는데 여긴 40% 수익 났고 그냥 사라. 어우 짭짤합니다. 용돈도 없는데 그냥 100만 원 사. 그리고 40% 이제 30% 넘어서 40% 갔습니다. 100만 원, 40%는 뭐야, 40만 원. 아이고, 이야, 은행 갖다 놓으면 40만 원 주나, 100만 원 갖다 넣어갖고. 야, 그랬더니, 아, 재밌어요. 아, 괜히 웃음이 나오네. 차, 주도주로 갑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주도주를 매수하면 뭔 일이 생긴다? 주도주는 시장의 근본적인 방향이 변할 때마다 움직이고 주식시장의 주도주는 패션의 유행처럼 시기별로 변한다. 기업의 쌀을 사라. 2015년 12월 무료방송에서. 은행주가 간다. 2016년 2월 달에 4대 은행을 사라. 8월 27일 날 4대 은행을 사라. 은행주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 은행주 여기 있는데 KB금융 예, 35% 팔았나요? 안 팔았죠? 자 KB금융 어제 신고가 냈는데 우리 은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어제 신고가 냈던데 자 주도주가 간다 왜 자르지요? 예, 왜 잘라요? 안 자르잖아요. 끝났나요? 오늘 또 신고가네요. 엄마 진짜 무서워서 아니 전문가님 무서워서 30% 올랐는데 내가 무서워서 4대 은행 8월 27일 때 사래니까 안 사고 뭐라고? 아니 무서워서 못 산다고요? 여기서부터 얼마 더 갔는지 한번 생각 8월 27일부터 한번 계산해 봐요. 아유 저런 거 사래니까 안 사고 8월 이거 얼마 났나 수익이 얼마 났나 아이고
58%야. 진짜. 괜히 쓸데없는 데 가서 그냥 뭐 바닥이라고 가서 샀더니 지하실 땅굴로 내려가고요. 에? 땅굴로 내려갔잖아요. 뭐요? 뭐요? 성안, 땅굴, 땅. 아이고, 땅굴로 내려갔네. 그래서 뭘 사라고 했어요? 뭘 살았어? LF. 아이고, 이건 어떻게 좋은지 몰라. 어떻게 됐는지, 오늘은. 아유, 오늘 또 신고가야. 둥이 엄마님 축하드립니다. 아이, 저럴 줄 알았으면 많이 살걸 말이야. 조금 보니 못 사가지고. 이제 무서워서 사지도 못하겠어. 그냥 연일 나가버리니까 돼지 삼형제님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 사 줬잖아요, 공짜로. 여러분이 공짜로 줘도 못 먹어. 참, 공짜로 줘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 사서 이렇게 맞짱 뜨면 연일 신고가로 나가는데, 이걸 붙들고 앉아서, 이걸 붙들고 지금까지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쟤는 수익이 30% 났고, 얘는 뭐예요? 거꾸로 갔어. 그러니까 기업이 좋다라는 건 뭐죠? 네. 봉쇄가 날아간대, 봉쇄가. 콩쇠예요? 아, 나는 또 봉쇄인 줄 알았네. 예,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네. 진짜 날아가잖아요. 봉쇄가 날아가야 안 돼, 콩쇠가. LF 콩쇠가 날아가네, 진짜. 저는 물어봐서 줬으니까 분명히 유료원은 그럼 얼마 수익 났을까요? 자, 유료원 장난 아니지, 뭐.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진짠가? 그랬더니요. 아, 이거 사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전문가님, 무서워요. 예, 49%. 뭐라 했죠? 더 사! 올라간다. 더 사. 더 사요? 아이, 정우가님, 비중, 비중. 아이, 바닥에서 나는데도 못 사냐. 그냥 팡팡 사버려. 더 사라니까. 또못 샀냐? 더 사. 이게 뭐예요, 지금? 아이고, 가르쳐줘도 안 돼. 아, 캠프턴 많이 왔으면 지금 그러니까, 아, 진작 왔어야 되는데, 탁. 너무 늦게 왔어요, 너무 늦게. 진짜 왔어야 되는데, 참, 저렇게 날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무섭습니다, 진짜. 투자자라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군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아, 돼지 삼형제님. 아유, 템플턴 말 듣고 그냥 질러버릴 걸. 아유, 그랬으면 수익이 눈탱이처럼 커졌을 텐데. 아이, 그것도 모르고 나는 안 샀지. 쬐끔만 사갔더니 세상에 너무 많이 올라간다. 진짜 속 터져. 그죠? 자, 그래서 선도 기업을 사서 우리는 시장 참여자들이 집중적인 관심을 끌고 상승세를 보일 때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하고 강력하게 해서 4대 은행사수를 지금도 수익 무진장 났어요. 아니, 2015년에 L1이 IPS 그냥 질렀으면 여러분 수익 무진 났어요. 그 다음에 뭐요? 또 2월 달에 증권주 간다고 증권주 사라고 그랬을 때 샀으면 무진났어요. 그죠? 5일 종목 정유주 간다고 끊임없이 보여준데 여러분 안 샀어요. 그죠? 안 가는 종목만 보였죠. 대림산업 사라고 그러고 삼성 엔진 팔아 대림산업 가도 죽어도 안 해요. 그리고 한두 종목 못간 것만 이제 서운하죠. 그죠? 제가 무료방송 준 것만 여러분이 진짜 들고 있어도 여러분이 수익이 지금 많이 나 있어야 됩니다. 안 했어요. 못 믿었지. 그치, 설마. 저렇게 갈수. 주도주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한번 주도주로 자리매김한 기업은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한 중기적으로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어떡하라? 함부로 꽃을 꺾지 마라. 쭈쭈, 그죠? 아빠는 주주님, 쭈쭈. 어서 오세요. 차, 그러니까 뭐요? 함부로 꽃을 꺾지 마라. 착하게 화이트님도 어서 오세요. 함부로 안 팔죠? 팔아요? 오늘도 팔고 가 도망갔나요? 안 팔아야 수익이 텐베거를 한번 먹어보는 거잖아. 텐베거를 못 먹어본 사람은 텐베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죠? 이해가요? 그게 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영어 공부하다가 70점 넘어가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딱 70점 넘어가면 80점, 90점 넘어가면 쉽죠. 다시 90점 딱 올라가면 뭐요? 100점 맞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이런 게 벽이라는 거예요. 그죠, 벽. 주식 투자도 그렇게 똑같잖아요. 공부를 여기까지 열심히 했는데 실력이, 뭐죠? 수익이 안 올라와. 아니, 공부를 더 많이 한것 같은데 옛날보다 수익이 안 올라와. 그래, 그 벽을 딱 넘어야 또 수익이 또 커지다가, 또 벽을 또 뛰어넘어야 수익이 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생살이도 그런 거예요.
주식장은 별다른가요? 똑같아. 예? 돈이 다니는 요소시고. 자, 봐요. 은행주가 가도, 은행주가 주도주로 가도 무서워. 잡지 못하는 개인 투자. 오늘도 또 신고가 낸다. 은행주가 주도주로 간다. 뭐냐, 이미 2016년 1월 15일 날. 은행주가 간다, 매수가 다 마라. 그러면 템플턴이 벌써 이미 그때 줬어요. 그리고 하도 그래도 안 사니까 어때요? 2016년 8월 27일 날, 4대 은행을 사라. 4대 은행을 사라. 아유, 무서워요. 여기까지만 먹고 잘라버릴래요. 댕강 모가지를 쳤지요. 그죠? 휴, 그런데 누가요? 유리원은 끄떡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휴, 4대 국민님, 왜 가는만 오셨네. 오늘도 저기 가신 거 아니야? 아니, 아, 그분이 아닌가? 설악산 등산. 아닌가? 설악산 등산, 지리산 등산 잘 가시는 분이 누구였더라? 긴감인가 해. 예. 자, 그렇게 들고 간 것이 우리는 안 파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종목이 있을 때면서도 좋은 종목을 놓지. 아, 그렇죠? 맞죠? 아, 진짜. 템플턴이 기억력이 아직 그저 쌩쌩해. 가서 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니, 4대 국민님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걸, 이런 걸 봐야지, 이거. 아, 이게 지금 몇 킵,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계좌가 지금 시뻘개가지고요. 예. 네, 계속 가잖아요. 안 샀으니까 그렇지. 바히네님? 아이고,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그냥 은행주 사정없이 가는데 세상에 나는 없잖아. 아유, 참.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사야지, 4대 국민님. 그죠? 어떻게 해요? 부실 종목을 안 사고 어떡하나? 좋은 주식만 사라. 동업하고 있으면 어때요? 지가 알아서 키우지 내가 키우나요? 벌써 4대 국민이 벌써 제 방에 온 지가 얼마 됐어요? 오래됐잖아요. 그럼 지금 템플턴이 무료방송에 준 것만 한번 해봐요. 수익률이 얼만가? 쌍둥이 왕님도 어서오세요. 아빠 지지는 못 샀어요? 검증하느라? 아이고 참. 8월 27일 날인데 뭘 더 이상 어떻게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막 6개월 듣다가 들어와 버리고 10개월 듣다가 들어와 버리고 참, 아유, 참. 주도주로 날라가서 오늘 또 신고가야. 어떡할 건데? 참. 아이고, 원희 가입해서는 200%, 수성이는 400%. 어떡할 건데요? LF는 핑핑 날라가고. 참, 나는 몰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주도산업과 주도주를 찾는 데 노력하라. 나는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고 뭘 사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만 뒷사사다가 손실나가지고 끙끙끙끙 대고 있죠. 그죠? 아이고, 좋은 종목은 다 버려버리고 뭐죠? 차트의 바닥만 이런 것만 달고. 아이고, 전문가님 나 죽겠습니다. 제가 버리라고 해도 뭐요? 삼성 엔지니어링. 아유, 이거 들고 그냥 번전 줄 거라고 바닥 샀다가 지금 코피 터졌지 뭐. 삼성 엔지니어링. 아, 이미 이걸 팔고 어디로 가라어요? 대리미로 가라, 대리미로. 아, 제발 좀 대리미로 가라 그래도 말 안 들어. 그죠? 말 안 들었지요 뭐. 대리미로 가면 여기까지 올라왔죠. 아, 이게 얼마예요? 어서 이거. 오바마 대통령이 어서 이란 봉쇄 끝냈다. 수익 날고 가만히 있잖아요. 저 삼성 엔진이요. 아, 제가 노골적으로 가운전선 사라. 가운전선 어떻게 됐나요? 아니, 노골적으로 가르쳐줘도 가운전선 안 써. 얘는 뭐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서 사갖고요? 대한전 사놨고, 지금 지하실로 땅굴로 내려가고 있는 거 붙들고서 팔고 도망가라 그래도 절대로 안 도망가. 그죠? 이거 뭐예요? 땅굴로 내려갔잖아요. 감자 두 번이나 하는 종목을 뭐라 사는 거예요, 도대체? 감자를 두 번이나 거친 종목, 감자탕 먹고 싶어도요? 이야. 거기다가 또 뭐예요? 최근에는? 아, 또 뭔 얘기를 했던데. 갑자기 종목이 생각이 안 나냐. 아휴, 그래갖고. 아이고. 주도산업을 산다는 게 뭔지도 잘 몰라요. 어떤 걸 사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종은 최근에 뭐를 딱 생각했는데 그래서
진짜 지난번에 얘기해 줬잖아요. 와, 제주은행 팔아다가 누구 살아? 제주은행. 우리은행 살아. 아, 제주은행 아직도 붙들고 있어요. 저거는 벌써 90%가 날라갔는데 이거 붙들고 있어요. 가는 종목 살아도 못 산다니까요. 죽어도. 아, 우리 후배도 그래요. 야, 제발 좀 팔아다가 우리은행 살아. 벌써 수개월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구 이걸 들고 기업은행 들고 죽어라 본전 줄 때까지 간대. 본전 줄 때까지 나 이거. 나 본전이 와야 될 것 같으면 죽어도 안 팝니다. 이 우리은행 샀으면 수익이 얼마야 지금. 아이고 그니 뭐 어떻게 제가 이 얘기했어요. 우리 유료방송에 실제 있는 일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전문가님 제가 템플턴 방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템플턴 방에 포스코를 왜 안 샀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것 좀 가르쳐주세요. 못 가르쳐주는데요. 아 유료방송 왔으니까 이제 가르쳐주잖아요. 가르쳐줍니다. 유료방송에서는 가르쳐줍니다. 포스코 안 샀습니다. 고개 숙인 남자 안 샀습니다. 누구 샀어요? 누구 샀을까요? 돼지 삼행제님. 누구 샀을까요? 그렇지 아빠는 주니 포스코 강판을 샀지. 그래갖고 우리 방에 들어와서 그거 좀 가르쳐주세요. 그거 포스코 강판은 어때요? 오늘도 와 오늘도 신고가 우와 포스코 강판은 난리 났지 뭐 어떻게 돼요? 포스코는 고개 숙인 남자 하이게 어디서 또 샀지 템플턴은 여기서 또 샀지? 왜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전문가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전문가님 여기서 또 사요? 여기 추세 매매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세 매매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사. 또 샀어. 또 나갔어. 어떡할 건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 나는 게 3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 나는 게 30%예요.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 몇 프로예요? 예? 몇 프로예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 몇 프로 났어요, 수익이요? 예. 117%. 여기서 산 사람만 해도 30몇 프로예요. 40% 되네, 이제. 오늘 또 신고가네. 아니, 전문가님, 뭔 배짱으로 여기서 자르지도 않고 더 삽니까? 자,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뭔지를 모릅니다. 그죠? 아직도.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유료방송에서. 이유는 뭘까요? 주도산업이 간다는 건 뭐죠? 주도산업이 간다는 건 뭐요? 예, 분명히 다가올 미래의 주도산업은 누구나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데 전부 바닥 종목만 붙들고 있다가 수익이 안 나서 그 인생도 바닥이다. 아니 진짜 그거 좀 가르쳐주세요. 자 이미 한번 꽃을 피운 과거의 업종이 종종 다시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리하지 않는다. 뭐다? 반등파일 가능성이 높다. 오늘 어떻게 된다 궁금하네요. 남들은 추세로 다 팔았는데 템플턴은 더 산 게 있어요. 어떡해요? 효성. 여러분 다 도망갔지요? 효성. 아니 무슨 얘기예요? 에, 효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에, 효성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또 신고가야. 남들은 다 여기서 잘라버렸는데 아이고 뭐요 잘랐습니다. 추세 끝났습니다. 템플턴은 여기서 대고 사버렸어요. 내려왔냐? 또 산다. 올라가냐? 또 산다. 올라가냐? 또 산다. 이게 뭐예요? 역사적 고점을 넘었네. 엄마 역사적 고점을 넘었어.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야? 템플턴의 식구들이에요. 역사적 고점을 넘었잖아요. 잘랐나요? 아니요. 여기 들어오면 떨어지는데 이거 사요? 무서워서 도망가느라 바쁘지요? 쌍코피 사는 방법을 모르면 여기서 못 사요. 무서워서요. 그렇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어떻게 잘라요? 뭘 잘라요? 비중지켰으면 맞짱 떠야지. 그냥 붙들고 그냥 사정없이 들고 시장이 상승하는데 왜 잘라요? 그게 뭐죠? 갈 때까지 가보자.
시장이 고평가될 때까지 버블이 터질 때까지 간다. 자, 실제로 그런가요?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는 갈 때 어떡하라, 함부로 자르지 마라. 시장의 주도주는 지금 가는 게 화학, 철강, 조선, 기계, 은행주,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나가는 게 뭐예요? 신나서 나가는 게 누구예요? 항공과 여행이 또 날아가네. 아유, 항공 진짜 무섭죠. 거기다가 뭐죠? 뭐예요? 여행주. 여러분이 어떤 여행주를 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유리원이 들고 왔습니다. 이건 무서워서 절대로 못 삽니다. 아유, 전문가님, 이걸 어떻게 삽니까? 모두 투어, 또 신고가. 이거 살 수 있을까요? 어디서 샀는데? 여기서 사. 전문가님, 장대 음봉인데 매수할까요? 안 됩니다. 장대 음봉인데 매수할까요? 안 됩니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분도 1년이 넘었습니다. 이분이, 알았습니다. 템플턴, 아, 시키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괜히 샀다가요. 예, 장대 음봉 나오면 샀다가 그냥 급이 났습니다. 얼마죠, 수익? 어우, 짭짤해. 76%. 또 있죠. 하나, 두. 아니, 올라가는 종목만 샀네. 저 템플턴 식구들은 올라가는 종목만 샀어요. 누구 안 샀어요? 관심 종목. 관심 종목에 뭐가 없어요? 세중.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레드캡 투어. 없어요. 진짜예요. 확인해보고 싶으면, 어디요? 템플턴 방에 오면 알죠. 관심 종목이 두 종목은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모두 투어와 하나 투어. 여행주가 간다. 항공주가 간다. 매수가 다녀라. 실적 부진한 이 두 놈은 내 발로 차버리고 가는 종목만 사죠. 어떻게 됐을까요? 짭짤하죠. 바닥이라고요? 바닥 사시죠. 언제 올라올지는 몰라요, 저도. 그렇지만 템플턴 식구들은 없다는 거죠. 잘라. 자, 따라다가 어디서 사? 가는 놈 사. 다 옮겨갔죠. 그랬나요? 네. 자, 특정 산업에서 해당 업종의 개별 주식을 동시에 살피는 건 장점이 많더라. 동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후광효과 또는 보완주의 이론이라고 그런 겁니다. 왜요? 종목이 갈 때는 업종이 동시에 가는 거예요. 업황에 속하는 종목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종 업종만 올라가고 무슨 업종은 안 올라가고 그런 거 없어요. 제약주가 할 때는 제약주가 동반 상승을 하는 거고요. 게임주가 할 때는 게임주가 동반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뭐요? 이거만 천기누설 막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요? 페인트가 하는 종목은 페인트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매일 헛다리만 잡는 거예요. 항공주가 가니까 항공대가 동시에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그 업종은 안 가고 다른 종목만 간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흐름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시장의 흐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경제의 흐름이잖아요. 그 업황이 살아난다는 건 그 업황에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그건 못난이도 가는 거예요. 못난이도 가는 거예요. 맨날 검증만 하다가 2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검증하다가 못 들어왔어. 유료원들은 수익이 펑펑 올라가는데 검증만 맨날 하다가, 아, 계좌를 검증해야 돼? 검증해. 뭘 검증해요, 이제 더. 그죠? 참. 아니, 전문가 처음 나왔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처음 갔는데. 계좌 내놔 보래, 계좌. 야, 진짜. 제가 아이디도 딱 머리에 기억하고 있죠, 누군지. 제 무료방에 딱 오는지 알아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돈 번 거 있습니까? 자, 어찌거든. 돈 번 계좌 한번 보여주세요. 돈 번 계좌. 처음 나왔는데 돈 번 계좌 보여달라고 와갔으니 어떡해요. 시간이 흐르면 보이겠죠.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시장이 어렵다가 경기가 살아날 때는 반드시 새로운 트렌드를 주목하라. 새로운 업황에서 뭔 종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2015년에 뭐예요? 반도체 간다. 기업의 쌀을 사라. 그러니까 진짜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반도체주가 저렇게 날아갈 줄 몰랐죠. 지금 고용 신고가 나면 반도체 종목들이 신고가로 펑펑 날아가요. 다 안 보여줘서 그렇죠. 다 들고 있어요. 하나 더 보여줄까요? 고용 말고
어떻게 된지 몰라, 저도 오늘. 어? 또 보여줘요? 동신이 들어갔을 걸 아마. 몰라요, 저도. 요즘 왜 그런 건가요? 또 오신 것가야. 이거 봐, 이거.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 이거 잘라먹지 말고 더 사. 그죠? 또 나갑니다. 추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수익이 얼마나 된 거야? 저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145%. 아유, 황금선언이 그거 갖고 있어? 당연히 있지요. 유료 방송에. 어떻게 해요? 저평가다. 막장 뜨고 절대로 팔지 마라. 들고 간다. 캐시덱 쏘신고. 어디서 하기 시작했나요? 여기서부터 사기.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몇 프로 수익 났나요? 팔았나요? 111%. 100% 넘는 게 그냥 수두룩해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더 사. 매수가당. 매수가당. 여기 있잖아, 매수가당. 이거 여기다 대고 뭐 추세로 자른다고요? 요까지 걸 먹고 마냐. 저평가. 더 사라. 맞짱 떠. 와, 신고가. 멋져, 우리네. 계좌를 안 보여줬잖아요. 자꾸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황금선언이 자꾸 천기누설을 막 해버리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저렇게 저기 있었구나. 그죠? 무서운 사람이 저기 있었어. 누군지는 몰라요. 그죠? 안 팔어? 팔아라. 많이. 많이 팔고 싶은 사람은 팔아도 좋다. 천기누설에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종목을 들고 가면서. 얘들아, 기업의 쌀인 반도체, 고용,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가냐?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버블이 터질 때까지 들고 간다. 무섭죠? 버블이 터질 때까지. 콩새가 날아가면, 아무튼 뭐, 황새가 날아가면 콩새도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콩새가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리 못 가잖아요. 기왕이면 지금 큰 거로 해버리죠. 콩새가 말고. 황새가 날아간다. 어디까지 가나요? 그냥 하늘 높이 가야지. 그죠? 안 잘러? 무신장 가게 한번 만들어 보자. 가시까 뭐 텐더가 먹는 거지. 가시까 먹지 못 참냐 내가? 에? 남도 참는데 텐더가 먹을 때까지 그냥 사정없이 한번 들고 가보자. 그니까 뭐요? 어때요?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요. 그랬더니 뭐? 뭐라고 뭘 샀다더라?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진 사업을 팔았더니 뭐? 지난번에 얘기하던데 우리 저기 부자 어머님이 얘기하셨나? 내가 이거 사서 깡통 났습니다. 그게 뭔 종목이야? YN텍인가? 아니 뭐 위노바? 위노바. 이런 거 사가지고 제가 아주 지금 속이 터져 죽습니다. 위노바를 샀다가 지금 저한테 전문가님 이거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정지? 그지, 정지. 이거 어떻게 팔지도 못하나야지. 그럼 얘는 뭐예요, 도대체? 뭐, 사과가 익을 때까지 절대 따먹지 말아야 되나요? 뭐, 부실이잖아요. 그럼 뭘 사요? 좋은 종목 사도 되는데. 이마트 더안 나가요? 우리 행복플래너님이 이마트를 추가 매수하면서. 전문가님 추가 매수할 거야. 왜 못해? 해보지. 가는데. 저, 그죠? 신고가 내고 내려왔네? 여기서 사가면서. 나또 사라, 또 사. 또 사, 괜찮으니까. 이게 얼마나 갔다 그러냐. 쭉쭉쭉쭉 수익은 더 커졌습니다. 하이마트 가는 거 보고서, 참. 하이마트로 가요. 하이마트로 가요. 누가 또 나갔나요? 롯데 쇼핑이 가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어떡할 건데요? 예. 롯데 쇼핑이 신고가로 간대는데, 나만 읍시오. 또 신고가네. 야, 저건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뭐, 사정없이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주식은 해당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죠. 기업의 가치가. 행복플랜이 팔고서 엄청 후회한 종목이 뭐였었죠? 기억나요? 템플턴은 기억하는데. 전관이 그거 왜 사는 거예요? 이제 고평가 아닌가요? 나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어제 신고 깔라버렸던데. 신고 깔랐는데.
그렇지요. 아유, 한번 보여줄까요? 야, 템플턴은 사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봐요. 신고가. 아, 내가 왜 잘랐는지 몰라. 템플턴은 진작 왔으면 안 잘랐을 텐데. 참, 잘 가는 놈을 잘라가지고 말이야. 내가 수익을 제한해버렸잖아. 참, 앤드류 카네기 님도 없었어요. 아, 너무 많이 보여준다. 여기까지만 보여줘야지. 자, 그 다음에. 아,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보고. 아, 전문가님이 요즘 약 올리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보를 들고 가면. 다안 따먹었어요? 남겼어?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르긴 왜 잘라요, 가는데. 더 사야 되니까, 더. 더 샀으면 대박이잖아. 그걸 모르고 잘라먹었잖아요. 그죠? 더 샀으면 대박이었는데. 아이, 그걸 모르고 내가 따먹었잖아. 고파서. 아니, 과일이 지금 농익 익기도 전에도 잘라먹었으니 어떡해. 자, 그래서 미래 성장. 주가가 경기 선행 지표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어, 그리고 풍풍이 아픈 주성이 벌써 89% 수익이래요. 참. 유료방송 왔던 분이니까 졸업하고 5개월 나갔어요. 연금님도 어서 오세요. 89% 수익이래요. 잘랐나요? 안 잘랐잖아요. 저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무섭죠? 자, 주가가 경기 선행 지표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운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현재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지만 당장의 경제 상황과 기업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변수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현재 좋아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크지 않다면 투자자들은 선뜻 주식을 사지 않아요. 당연히 미래에 잘 나갈 것 같은 기업을 골라서 수익이 커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매수해서 선행으로 매수하고 들고 가는 거예요. 서프리진도 어서 오세요. 당연히 안 팔죠. 그거 89% 먹고 자르니까요. 뿡뿡이 아빠님 대답을 해야죠. 제가 대답할 건 아니고. 당이 그 다음에 이는 어떻게요? 밀짚모자를 겨울에 사라는 증시거권과 같이 선점하는 차원에서 보면 된다. 시장 경기보다 주가는 선행 6개월로 먼저 간다. 어우, 레이지맨님 어서 오세요. 레이지맨님 잘 들어가죠? 잘 들어가시면 요즘 우리 종목이 관심 종목으로 넣어보니까 어때요? 풍풍 날라가죠? 무섭죠? 자, 잘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미래 성장이 성장 동력이 있는 중을 하나 더 보여주려다가 말았어. 뿡뿡이 아빠님이 보여서 전문가님 자를까요? 뭘 잘라요? 안 입이 떨어지는데 한번 보여줄게요. 진짜 뭐였었죠? 요거. 아유, 전문가님 내려오는데 자를까요? 뭘 잘러? 하, 여기서 떨어지니까요. 유료 방송에 있을 때죠. 여기서 아 전문가님, 아유, 수익 났다가 떨어지는데 어떡할까요? 자를까요? 뭘 잘라요? 오늘도 신고가 났어. 잘 보유하고 있죠? 아유, 안 자르기 진짜 잘해. 잘랐으면 죽었다. 야, 수익이 얼마나 커졌냐. 이렇게 배우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89%에 왜 잘라먹어요? 텐더가 갈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냥 사정없이 들고 가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런 게 아니라. 못 자르게 만들지요. 딱 내려가면, 아, 도망가려고 그러면 안 돼. 더 사, 더 사. 아이, 우리 진짜 유리오니. 여기서 그랬어요. KB금융에서. 아유, 뭐라, 전문가님, 아, 자를까요? 뭘 잘라요? 근데 몰래 잘랐어. 어제 사실 짚고 여러 번, 두번 그랬어, 두 번. 전문가님, 아유, 어서 떨어지니까. 잘라, 잘러? 예. 몰래, 템플턴 몰래 잘랐어요. 엄청 후회했죠. 남들은 여기서 8월 27일 무료 추천 나갔는데 본인은 자르고 있으니까 얼마나요? 30% 수익 났으니까 이게 아까워서 잘랐어요. 떨어지니까. 아니, 더 사야 되는데 왜 잘러? 더 사요? 아니, 아직 고평가가 아닌데 왜 잘러?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우리은행 샀더니 9월 달에. 우리은행 어떻게요? 무섭게 나갔죠.
아, 그때 안 샀으면 내가 땅치고 후회할 뻔했습니다. 진짜 있던 일이에요. 제가 뭐 거짓말할 게 없어요. 그죠? 그죠? 어때요, 슈퍼리스트님? 에? 템플턴 자르라 그런 거 봤어요, 잘? 좋은 종목이면 더 맞짱 떠라. 더 사! 더 사, 그러죠. 그런데 그걸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참아내니까 뭐 수익이 무진장 커지잖아요. 펑펑 올라가잖아요. 이거 그냥 요거 먹고 싶어 잘라서 그냥 전전긍긍했는데 템플턴이 막잖아요. 뭐라고. 자르지 말고 더 사. 또 좋은 일이 또 벌어질 거야. 더 사. 진짜 더 샀더니 이거 뭐예요? 유료원들 이거 잘랐던 거야. 아까 봤잖아요. 계좌요. 그냥 들고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이거? 예. 자, 노래 한 곡도 듣고 가야겠죠. KB금융. 그러면서 여기도 있나? 여기도 뭐요? KB금융. 그냥 있잖아요. 두분다 계좌가 다. 200% 들고 와도 그냥 끄떡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100% 들고 왔는데. 아, 근데 이거 유비코스? 100% 왔는데 어떻게 되나 볼까요? 에이, 30억은 뭐 30억 들고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지. 그죠? 그 정도는 아니고. 그죠? 자, 이제 가는데 뭘, 아직도 갈 길이 먼데요. 갈 길이 먼데. 자, 들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종목을. 안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붙들고 가니까 그냥 좋은 일은 계속 생기고, 맞짱 뜨고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주식을 잘못 투자했으니까, 투자한 걸, 잘못 투자한 걸다 고쳐가면서, 바닥에서 올때 왕창 사가지고, 돈을 키워야 되는데, 30만 원만 다 들고 있어. 예, 340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18만 원부터 시작해서요, 30만 원, 최고 많이 산게 99만 원이에요. 340종목 샀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종목 백화점을 만들어 놨는데, 최하가 18만 8천 원이고요. 최고 많이 산게 99만 얼마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계좌는 어떻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1500만 원 남았잖아요. 39%. 이 추가 매수한 거예요. 뭔진 몰라요. 예. 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돈이 커졌잖아요. 수익이 커졌잖아요. 갈수록 공부가 되면 될수록 어때요? 집중으로 가야지. 그걸 배울 때까지가 저는 우리 처음 오는 회원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욕심내지 말라고. 내가 공부가 될 때까지는 집중 투자로 하면 안 됩니다. 공부가 돼서, 서서히 이제 공부가 돼서, 4개월 넘고, 그 다음에 몇 개월이 넘어서 제 방에서 오래 공부하고 나면, 이제 서서히 압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내는 거지. 처음부터 공부도 안 됐는데, 왕창 지른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한 곡도 듣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어우, 재벌난님 어서 오세요. 아니, 시간이 됐어요? 아니, 꿈쩍도 안 하는데 왜 파냐? 그죠? 우리 유료원들은 꿈쩍도 안 하는데 왜 파냐? 신고가 또 나왔어요. 야,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갈 거라고 미리 단정 지는 건 뭐예요? 꽃을 꺾겠다는 거잖아요. 꽃을 꺾으라고 그랬어요? 들고 가라 그랬어요? 다 들고 있잖아요. 뭐 슈퍼리치님도 안 잘랐잖아요. 참, 가는 꽃을 왜 꺾어? 꽃도 아직 꽃봉오리 피지도 않았는데, 그죠? 자, 갑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 슈퍼리치님? 흔들릴 때 템플턴이 무료 방송에 와서도 물어봐야지. 전문가님 자를까요? 아니, 맞짱 뜨고 들고 가. 그럼 어떻게? 안 팔어, 나도 팔지 말랬으니까, 그죠? 아,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졸업해도 2년 끊지 말고 어떻게 알아? 자꾸 물어봐라. 자, 근데 자르는 방법을 몰라서 전부 헷갈려요. 자, 또 갑니다. 몇 번째예요? 다 못담은 뭐 다음 날 하지 뭐. 그죠? 정민태훈 아빠님, 아이고, 빨리 와서 배웠어야 되는데. 참, 수익이 무진장 나와. 그거 잘라다가 먹었을 테잖아요. 오늘도 증시를 부지런히 연구하라. 어떻게요? 오늘도 증시를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잖아요.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평생 직업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하다가 그만둘 것 같아요?
그만 못 둡니다. 평생 직업은 어떻게 돼요? 그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잖아요. 좋은 돈은 어떻게 들고 가는 건지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기업의 동향을 증시의 기술적 지표와 결합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분석해라. 그죠? 어느 게 고평가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경제 상황이 증시와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분석하죠. 맞아요? 아,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무슨 예, 탑다운 방식이니 바텀업 방식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탑다운 방식, 바텀업 방식 몰라도 돼요. 그런데 몰라도 되는데 템플턴에 꼭 월요일마다 하는 게 있어요. 공개를 요소 못하죠. 자, 이것이 되려면 최소한 기업의 재무 분석이 되는 종목을 선택하되 탑다운 방식의 책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죠? 탑다운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 의료원이 아 전문가님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우리 종목들이 아 근데 본인 계좌가 이게 이럴 수 그죠?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의료원 한 분은 아, 두 종목 사가지고요. 예, 손실이 너무 나던데 다 잘라버리고요. 그걸 과감하게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예. 유튜브도 가만히 있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왔대요. 딸랑 두 종목만 샀대요. 그래서 그냥 어슴없이 전부 다 목을 쳐가지고 다 갈아친 거예요. 요즘 총수익률이 15%를 넘었대요. 총수익률이 15%를 넘었다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주식이 미쳤나 봐요. 왜요? 그랬더니 아유, 이 규명 안 파니까 그냥 계속 올라가네요. 미쳤나 봐요. 오늘 오셨나? 아, 유료방송 바쁘셔가지고 원래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시는데 안 오셨나? 예, 수익률이 지금 15% 넘었다고. 아까 그분은 총수익률이 20% 넘었죠. 그래서 15% 넘었다고. 이제 한 2개월 넘었나요? 다 그냥 잘라버리고 났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던 거예요. 부상하고 새로운, 그러면 뭐요?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부상하는 산업이 증가한다는 건 왜 그런 거죠? 거기서 주도주가 나오니까 그런 거죠. 업종이 상승할 때는 주도업종과 아울러 주도주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가는데 난 한 개도 없어. 펑펑 날아가는 데도 없어. 그건 뭐예요? 꽝이지. 업종은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투자자들은 몰라. 그러니까 주도주가 갈 때 다 끌고 가는 거야. 주도주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은 벌써 이미 먼저 무너졌어. 주도주를 갈 때 멋지게 가다가 꺾어지면 가서 오늘 어떻게 되나 나도 궁금해 죽었어. 뭔지 몰라. 자관 아까 보여줬으니까 뭐 보아도 되겠죠. 아, 얘는 뭐 신고가를 뭐 이렇게 날라가도 되는 거야? 저는 모릅니다. 예. 근데 템플턴 식구들은 안 자른다는 게 이게 뭐예요? 역사적 고점이라는 거 아시죠? 역사적 고점 팔았나요? 아니요. 그냥 들고 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아까 효성이도 봐요. 역사적 고점 넘었잖아요. 여러분 팔았나요? 기업이 태어나서 자기 고점을 다 넘어가는데 이제 본전 왔다고 댕강 잘라. 그죠? 어우 진짜 무섭네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주도주 가는 방법. 주도주가 어떻게 가는지 제 강의 내용에 뭐가 있죠? 여기 딱 보면 뭐가 있어요? 아주 멋진 자료가 있죠. 어디요? 여기 주도주 찾는 법. 맞아요? 추적 매매와 추세 매매와 추적 익절매. 아, 이런 거. 진짜 무섭죠? 무섭다는 거는 뭐요? 주식이 너무너무 많이 무섭게 날아간다. 어떻게 됐냐? 들고 있냐? 못 들고 있어. 근데 템플턴 방 식구들은 아주 그냥 맞짱 뜨고 있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어디까지 가냐? 아는 거는?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도 연구하고 주식을 연구하는 건 얼마나 중요하다. 한번 보시죠. 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민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바닥 정도만 짓다 사는 거예요. 차트로 그냥 급등 나간다고 그냥 그거 짜릿하대. 짜릿한 거 먹다가 손실 나고 끙끙 앓고 있는 거죠. 템플턴은요, 가만히 들고 가니까 뭐 야금야금 올라가서 무섭게 올라가죠. 오늘 수성이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아, 저거는 또 정지 받았는데, 뭐죠? 징계 받았는데, FLF는 오늘 너무 많이 갔다고, 어제. 야,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 너. 좀 쉬어. 그죠? 쉬라고 어제 경고 받았어요. 경고. 경고 받았잖아요. 어제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수 수익이 뭐요? 백몇 프로가 나니까 경고 받았어요. 흔히 뭐, 아니, 공짜로 줬는데도 못 샀잖아요. 공부할 게니 왜 이제 왔어? 이거 샀어요? 아, 공짜로 줘도 안 샀잖아, LF. 에? LF, 얼렸어, 도망갔어. 아니, LF 줬는데도 안 샀잖아요. 누구 팔아다 사라? 아, 분명히 줬잖아요, LF를. 어떻게, 성안을 팔아다 이거 사라. 좋아요, 잘 가잖아요. 쉬운 국가, 오늘도. 야, 괜히 수익이 얼마나 났냐. 무료 방송에서 준 날이 딱요 날이니까. 그죠? 딱, 얼마요? 32%. 와, 중위엄마님 32% 났네. 아, 이렇게 빨리빨리 와야죠. 빨리빨리. 계속 샀어도 되잖아요. 아유, 그러기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공부를 연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예, 그런데요. 제가 무료방송을 그냥 할까요? 제가 이 무료방송이 자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동안이요. 최소한도 3시간 넘게 걸려요. 그럼 제가 책을, 최소한 여러분한테 책 30권을 읽은 효과는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됐죠? 자그마치 템플턴은 600여 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그냥 나오는 얘기 30권을 읽은 효과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투자를 하라 그런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데요? 업종 사이클을 이해하면 뭐가 보인다? 주도주가 보인다. 얘기해줬는데도 몰라요. 투자자 입장에서 원자재 상승을 해서 원료가 사용하는 기업들이 얼마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종목에 대한 안목이 생기면서 그런 종목을 매수하면 되는데 그냥 사. 이제 맛이 갈 건데도, 맛이 갔는데도 사. 그 종목이 뭐죠? 여기저기 은행 가면 다 있죠, 기계가. 그죠? 기계가 다 있죠. 이제는 청어컵넷만 나오나요? 청어컵넷. 아이고, 이건 뭐예요, 이거? 한때 아주 유명했던 거지요. 예. 근데 이건 뭐요? 맛이 갔잖아요. 기계마다 청어컵넷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나온더라고. 얘가 이제 실적이 부진하니까. 아휴, 이게까지 같은 게 2000년도 초에 기계 은행마다 설치할 때는 무진장 날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다 생기니까 컴퓨터 때문에, 컴퓨터 칩 때문에 여기저기 다 생기니까 이제는. 예, 청어컵넷이 사업을 전환해야 되는데 사업 전환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야. 죽어라 떨어진 거야, 죽어라. 죽어라 떨어진 거, 이게 장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장기 들어가면 돈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차트만 보잖아요? 가만 있어요, 전문가님. 바닥으로 왔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바닥으로 왔으니까, 이제 또 올라갈 거예요. 바닥을 좋아하지요. 어디까지 바닥일까요? 쌍둥이 형님, 어서 오세요. 어디까지 바닥일까요? 안 본다니까요, 이거는. 얘가 무슨 돈을 보는지 한번 보라고 해도 안 봐요. 돈못 보니까 난 동업 안 할래. 그러면 되는데, 꼭 가서 사요. 아, 전문가님, 바닥 잡았잖아요, 바닥. 아, 여기 바닥 잡았잖아요, 딱. 어우, 상 나가서 좋았어. 바닥 잡았어, 쌍바닥. 안 보이지, 이게 보이나. 바닥 잡았잖아요, 매수가담. 템플턴. 근처도 가지 마라. 바닥 잡았냐? 좋아하지, 바닥. 바닥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바닥 아니야? 예? 템플턴은 이거 바닥이라고 살까요, 여기서? 여기서 바닥이라고 살까요? 안 사요. 안 사요. 그건 또 뭘까요? 대신정보통신. 여러분이 바닥이라고, 이건 뭐예요? 이거 다 가르쳐주네, 이거. 이거 다 지워야 되는데. 이거 다 가르쳤어. 이 유해방송 같은 거를. 바닥이라고 살까요?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아이고, 죽쓰게 떨어졌네.
200% 먹고 여기다 된강. 누가 우리 요리원 참 싹둑 잘랐어. 싹둑 잘랐더니 쫙. 그 다음에 크라운 혜택 홀딩스 성북카드.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이 그냥 싹둑해. 싹둑. 만족하면 여기 와 계시니까. 싹둑. 아 우리 요리원이 이걸 싹둑을 했더니 이걸 배운 대로 안 하고요. 싹둑을 안 했어. 그렇거든. 전문가님 어떡하나요? 어떡하나요? 아 잘라야 되나요? 잘라요. 여기 딱 반등을 준 거예요. 잘랐는데. 그랬다가 또 더 떨어졌네. 아이 어서 싹둑하랬더니 싹둑 안 하고 세상에 이걸 싹둑하려니까 안 하고선 여기도 와서 그냥 전문가님 어떻게 해 어떻게 뭘 어떻게 해 이젠 잘라야지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 또 사 쫙 떨어지고 아이고 넌 한참 좀 고생 좀 해야 되겠다 그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가 얘기해 드린 겁니다. 제가 뭐 이걸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다 두 분이 다 와 계시니까 어떻게 자르는지.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업황이 살아나는 종목군은 우선 매수, 우선순위로 매수하는 방법은 뭐죠? 시장경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경제를 이해하면 우선 매수를 모르잖아요. 왜 저 종목을 우선 매수하는 거냐. 그러면 왜 템플턴을 미리 봐서 선행으로다가 뭐죠? 항공주를 샀느냐, 여행주를. 그러면 왜 저기 템플턴은 이미 선행으로 은행주를 샀느냐. 왜 선행으로 그러면 뭐죠? 석유를 샀느냐, 정유주를 샀느냐, 왜 선행으로 뭘 샀죠? 예, 반도체를 샀느냐. 이게 뭐예요, 다? 그게 바로 업황이잖아요. 그게 시장 경제잖아요. 경제를 이해하니까 그런 종목을 매수해, 선행으로 매수해 들고 갔더니 수익이 무진장, 200%라고 막 300%라고 엄청나는 거지, 뭐. 100%라고. 왜 그럴까요? 그럼 부실 기업 담았나요? 여러분 좋아하는, 예, 급등주 잡았나요? 템플턴 급증도 별로 없습니다. 시간을 가면서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급등 나가는 종목 없어요. 네, 흑수저. 흑수저 뭐요? 흑수저서? 아, 흑수저 저어서 10억 계좌 만든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자, 이렇게 시장을 이해하면 수출 기업들이 실적, 지난번에 얘기해줬잖아요, 벌써. 월요일날 저녁에. 수출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난다 그랬죠? 무슨 일이 벌어난다? 엄청나게 돈을 가져오니까 경제성장을 전부 다 올려잡잖아요. 한국은행도 올려잡고, IMF도 올려잡고, 우리나라 코리아 서칭가요? 거기 연구원도 올려잡고.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엄청난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 돈은 다 어디로 들어와요? 한국은행으로 들어오잖아요. 한국은행에 들어오면 어디로 나가요? 다시 돈이 풀려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누가 돈이 빠져나와요? 채권금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채권금리가 자꾸만 금리가 올라가면 누가 떨어지는 거예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도망 나오잖아요. 도망 나와 어디로 가요? 주식을 사야지. 그러니까 경제가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증권주가 펑펑 날아가고 아우성 나면서 때 내수주가 이제 수출기업의 수익이 너무 좋아지니까 이제는 누가 간다? 내수주가 간다. 그래서 유통주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유통주 그렇게 떨어질 때 우리는 안 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경제 흐름이라는 거예요. 아, 전문가님 솔직히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전문가님 경제학 책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생전 안 하려고 그러다가. 경제학이요? 경제학은 한 뭐 경제원론을 한 다섯 권 봤고요. 강론을 세 권이나 봤는데 한 20회독은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 20회독? 말도 안 돼.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 사실이죠. 예. 아시는 분은 아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경제 흐름을 아니까, 펀더멘털이 변할 거를 생각해서 업종을 선행 매수했더니, 지금 뭐요? 이마트 더 사라. 그죠? 우리 행복플랜 이마트 추가 매수했잖아요. 수익이 더 커졌지요. 하이마트 사라. 추천해서 더 샀지요. 그러니까 하이마트 더 무섭게 날아가잖아요. 예, 네, 더 사, 더 사. 몇 번에 거쳐서 더 사,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얼마나 나갔을까요? 하이마트. 하이마트로 가라. 그런데 사고는 안 사. 추가 매수해야 된다 그래도.
도사! 휴, 수출 기업에 돈을 보니까 말리부님도 처음 오셨네요. 여기서 매수가 다 도사, 도사, 도사 이게 뭐예요? 수익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펀더멘털을 보고 좋은 종목을 선행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맞짱 뜨고 들고 가면 여러분이 어떻게요? 행복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투자가 된다는 건 뭐죠? 행복한 투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돈을 잃지 않잖아요. 돈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수익은 나중에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수익 내려고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그냥 꾸준히 들고 가면요,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급해가지고 빨리 그냥 급등 나가는 것만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 좋은 종목을 보실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템플턴은 철저하게 기업 분석합니다. 부실 기업은 처음부터 안 삽니다. 급등 나가든 100%가 날라가든 500%가 날라가든 관계없습니다. 뻔히 보면서도 안 삽니다. 왜요?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만졌다가 아파봤거든요. 짜릿하죠. 당연히. 아이, 한번 상한가로 날라가서요. 순식간에 200%, 300% 나와요. 짜릿하죠. 물론 그렇지만 템플턴 식구는 제가 사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한번 습관 잘못 들으면 내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꾸준히 들고 가서 가만히 있으면 부자 만들어주니까 좋은 종목만 매수해서 들고 가라. 2000개 종목 마음대로 골릴 수 있다. 기업이 돈 보면 사장도 안 파는데 판 사람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자, 이게 뭐예요? 예, 네, 이거죠. 수출 기업이 돈을 버니까 이렇게 꾸준히 사서 또 사라 추가 매수 돌파하기 전에 또 사 돌파하기 전에 또 사 좋습니다 추가 매수 갑니다. 예, 없는 사람 보세요. 신규 매수 기존 모여 추가 매수 이게 벌써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많이 났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갑니다. 다 못다 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죠. 그죠? 아, 뭐 급할 건 뭐 있어요. 시장은 날라가거나 말거나 우리 유료원이 아 몇 종목 벌써 날라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관심 없어요. 좋은 종목 매수했으면 동업자잖아요. 그럼 갈 때까지 들고 가보는 거죠. 자신의 매매 원칙은 반드시 지켜라. 우리 유료원이 어떤 종목 사서 미리 목표가를 정해서 본인이 한번 해본 거예요. 시스템 매매로다가. 제가 그런 거 하지 마라. 차라리 시스템 매매는 밑에다 대놓는 거지. 그런 걸 밑에다 대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안 내려오면 어떡해요? 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올라갈 때까지 안 파는 거죠. 근데 꼭대기에다 대놓으면 어떡해요? 그냥 잘리지 그 가격이 오면. 한번 한 종목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어기고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잘못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템플턴의 방식을 따라가겠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주식 투자의 핵심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마라톤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식 투자는 마라톤이다.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주식 투자는 마음사업이라고 그러죠. 근데 마음사업이라고 하니까 또 무조건 마음사업하려고 그래요. 부실 종목 들고 마음사업하면 어떡해요? 돈 다 뺏기는 거죠. 좋은 종목을 마음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존 님이 뭐 왜 주신가 그럼 그 사람이 부실 종목 사놓고 마음 사업하라고 그랬을까요? 밥 먹듯이 사라고 그랬을까요? 야 밥 먹듯이 사. 너 오늘 밥 먹고 내일 안 먹냐? 그럼 밥 먹듯이 사. 그죠? 주식을 밥 먹듯이 사래요. 그리고 어떻게 10년 보유하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뭔 일이 생길까요? 부자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원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죠. 좋은 기업을 골라는 눈이 없잖아요. 어느 업황에서 가고 어느 종목이 나가는지 이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야 이건 여기까지 먹었으니까 만족하지.
전화 먹어도 돼? 자, 그래서 자신의 예측에 대한 지나친 확신, 탐욕과 미련, 공포심과 조바심을 나를 실패 길로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흔들릴 땐 템포도 잡아준 거지. 못 가. 흔들리지 마. 붙들어. 또 떨어진다고 흔들리냐. 그냥 잡어. 그러니까 원익을 200%까지 갈 때까지 들고 간 거예요. 그래요? 네. 아, 여기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어딨어요? 지난번에 뭐, 예, 유료원, 저기, 오래 공부하신 분도, 30년을 주식이 넘게 공부하신 분도, 여기서, 뭐라 그랬어? 흔들려가지고. 템플턴님, 아, 이것 좀 진단해 주세요. 무료 방송에서 추천 준대. 전문가님 흔들리는데 어떡할까요? 예. 어떻게요? 여기서.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예? 장대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아, 테라스님 그걸 합병한다는데 이거 잘라야 되나요? 글쎄요. 추세 이탈이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추세. 더 이상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익 나고 다 까먹으니까 잘라야 되죠. 템플턴은 뭐라고 그러죠? 기업 분석에서. 좋은 기업인데. 떨어지면 어때? 더 사지 뭐. 가치가 싸잖아요. 더 사지 뭐. 기업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돈 잘 벌잖아요. 더 산다. 나 같으면 더 사겠네. 아, 그랬더니 제가 질렀습니다. 오늘 오셨나? 안 오셨나만? 제가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지. 얼마 올라간 거예요? 저도 몰라요. 여기서 추가 매수했으니까 지금 수익이 얼마 났죠? 어휴. 46%. 엄마. 그때 우리 의료원이, 아, 전문가님, 내 고나리 병원 입원할 때라서, 하,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근데 이분이 200%가 넘었어요. 9천 얼마에 샀으니까. 지금 3만 원이 넘었지만. 이게 뭐요? 추세로 산다고요? 예, 네, 템플턴도 추세 매매를 해요. 그지만 이건 추세로 사는 건 아니에요. 이거 살 수 있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고 간 거죠. 어, 흔들릴 때 어떻게요? 흔들리지 마라. 자르지 마라. 들고 가요. 이걸 막아준 게 템플턴이죠. 자, 주식 투자라는 그래서 성공하려면 시세 흐름을 감지하고 매수 신호가 왔을 때 과감하게 매수하고 자신의 예측과는 달리 고평가됐을 때는 매도할 수 있는 유연성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매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여기서 우리는 매도하고 대신 정보통신을 딱 매도해놓고 뭐라 그랬죠? 자, 기자 구경 들어갑니다. 제가 유료원들한테 그랬어요. 구경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 구경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구경해봐요.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니까. 딱 여기서 매도. 잘랐나요? 그랬더니 잘랐습니다. 잘 봐요. 어떤 식으로 얘가 차트를 만들어주는지 구경 한번 해보시죠. 또 내려갔습니다. 어우, 잘 내려가는데. 잘 내려가는데. 또 반등해줬네. 또 내려가는데. 또 내려가는데. 또 반등했네. 어, 이게 뭐 8%가 올랐어. 전문가님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사. 끝났어. 끝났어요? 아, 끝났다니까. 또 내려가. 또 반등해주네. 아, 이게 쌍바닥, 바닥 잡았나요? 매수했나요? 안 샀어. 또 떨어진다. 우리 유료들 이렇게 시커먼 구경했죠. 유료들, 아, 진짜 재밌네요. 주식 투자 진짜 재밌어. 야, 진짜 무지하게 떨어졌다. 아유, 무지하게 떨어졌어. 야, 언제 산 건데요? 해, 여기서. 200%. 목을 쳤습니다. 아, 구경하니까 어때요? 재밌지요? 재밌지요? 자, 그 다음에 주식 투자는 이래서 장세를 파악하고 현재 시장 상황과 큰 흐름을 읽어내는 감각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주도를 잡고도 들고 가지 못해서 주도주를 잡고도 우리은행을 잡고도 예? 잡고도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들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요. 신고가. 예? 또 신고가는데 주도주를 잡고도 가르쳐줬는데도 못 들고 가는 건 뭐 많이 올랐으니까 40% 30% 올랐으니까 이제 끝이라 생각하고서 잘랐는데 이렇게 나가. 여러분은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산 사람은 또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서 사서 무서워서 이게 너무 올라와서 못 샀는데 여기서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템플턴이 여기서 사라고 또 그랬더니 못 사요. 무서워가지고. 간다. 더 간다. 걱정하지 말고 사라.
그랬더니 여관 안 사고 어디로 가서 사는 줄 알아요? 신안시주. 실제 우리 유례원이 행동한 겁니다. 제가 뭐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고지고대로. 또 나갔네. 아, 수익 났네. 깔고 가네. 아니, 우리 은행이 더 세다고 우리 은행사로 했더니 꼭 가서 여기 신안시주 왔었어요. 안 가보이니까. 아, 더 갈 것 같으니까. 하, 우리 은행 신고가야. 이야, 어떡할 거냐. 제가 저번에 보험회사 직원이 저한테, 전무관님, 저기요, 아, 우리 은행하고 본전 왔는데요, 본전. 여기서요, 본전 왔는데, 전무관님, 팔까요? 본전 왔다고요? 아이, 뭘 팔아요? 내 수입성이. 본전 왔는데 팔까요? 아, 기업은행하고 돈 들고 있는데, 옛날에요,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여기서. 너무 많이 떨어져, 3년 들고 왔는데, 여기서부터 떨어져갖고. 아, 손실 너무 많이 커졌어요. 그래갖고요. 이제 3년 만에 본전 하는데 팔까요? 뭘 팔아요? 전문가니까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아이고, 팔기는 진짜 더 사야지. 더 사요? 아이, 나 무서워서 못해. 아, 기업은행 팔아다 우리은행 사. 그랬더니. 아, 그 본전 올 때까지 못 팔아요. 아, 본전 올 때까지? 그래, 본전 올 때까지 시큰둥. 아, 여기서 지금 얼마 올라갔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몇 월 달이에요? 12월 달. 12월 달. 아이고, 미치. 몇 프로요? 26%. 그럼 기업은행. 기업은행. 어떻게 됐어요? 12월 달. 12월 달. 아이고, 뭐야, 이거. 돈 벌긴 뭘 벌었냐. 마이너스 1.8%. 아, 이걸 사다가 기업, 우리은행 샀으면 26%를 벌었잖아요. 주식수가 늘었으니까 더 벌었잖아요. 수익률은 떨어져도 뭐요? 주식, 돈은 더 많이 벌었는데. 이거부터 본전할 때까지 절대로 안 판대.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야, 이걸 팔아다가, 여기서 12월 달에 팔아다가, 그러면 이거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야. 아이고, 아파 죽었는데, 진짜. 뒤로 떨어졌고, 아파 죽었는데, 우리 은행은 쑥쑥 나가니까 속이 터져 죽지요. 아이, 우리 은행 사라고 했으면 샀으면 얼마나 좋았어. 여기서 돈 벌어줘. 주식수 늘어나서 수익 더 커져. 이야, 진짜. 26%가 나갔는데 쟤는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26 주식수가 늘어났으면 돈은 더 커졌겠죠. 아휴, 안 돼.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고생 좀 더 하셔야지. 그죠? 가르쳐줘도 안 해요. 이게 공짜잖아요.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도 무서워서 전문가님 제가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무서워서 8월 27일 공짜로 줬는데도 무서워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큰 수익을 다 놓쳐버리고 4대 은행을 산 계좌가 있어요. 예, 옛날에 보낸 거. 우리 지금 아직도 들고 있어요. 4대 은행을 다 살고. 아이고, 잘 들고 가더라고요. 오늘 한번 그래서 계좌를 한 3개월 지났죠? 2월 달에 나갔으니까 한 5개월 지났네? 한 3월 달에, 3월 초에 나갔으니까 예. 3월 초에 나갔으니까 3개월 공부하고 나가셨거든요. 그 계좌를 깎고 어제 제가 검사를 해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었나. 달랑 두 종목 위에는 전부 다 수익이 막 20몇%, 30%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타나면 이제 얘기를 해주죠. 본인 탤런트시라서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본인이 나타나면 내가 다 봤더니 어우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자, 주도주를 잡고도 유료방송들은 공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종목 우리 종목이니까 그 종목 계좌를 보고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수익 났는지. 한 30종목 담았는데 두 개만 빼놓고 다 지금 뭐요? 수익이 엄청 크게 올라가 있어요. 본인이 지금 안 오셔서 제가 네, 보여줄 수 없죠. 자, 주도주를 잡고도 들고 가지 못하고 작은 이익에 연연해서 차익 실현한다면 자신의 사전에 자신 사전에 텐버거는 영원히 없다. 텐버거 없죠. 자신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 자신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그죠? 요 재밌는 이 글귀가 있어요. I just live by the ABCs. 뭐요? 전 그저 원칙대로 살아갈 뿐이야. 원칙쟁이라는 거예요. 그죠? 원칙쟁이. 원칙을 안 지키고 마음이 바뀌어서 홀랑 또 원칙을 바꿔버리면 뭐요? 수익이 나빠지는 거예요. 원칙쟁이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원칙을 안 지키면 결국은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원칙을 안 지켰으니까 이럴 때는 저 원칙, 저럴 때는 저 원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흔들려. 원칙쟁이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고, 나쁜 종목은 자르고, 좋은 종목을 끊임이 들어가는 원칙쟁이가 됐을 때, 주식은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돈을 벌게 만들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죠? 이런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방법.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기업의 우선순위를 가져라. 왜? 원칙을 지키려면 이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부실한 종목을 원칙을 지키면 어떻게 되죠? 깡통나는 거죠. 대한전선 바닥이라고 살지 마라. 지난번에 뭐예요? 현대상선 팔 도망가라. 제발 도망가라. 현대상선 지금 어떻게 됐나 봐요. 예. 상, 뭐죠? 감자 당하는데 그걸 붙들고서 끙끙대다가 템플턴이 오늘 안 오셨네. 자주 오시는데. 뭐요? 제발 원칙을 지켜라. 부실한 기업을 매수하지 말라. 무슨 뭐 30년 노하우를 가진, 예, 우리 사이트 아닙니다. 예, 다른 사이트에서 이거 추천해서 몰빵하라고 그래갖고 샀다가, 어디에요? 감자. 감자 들어갔잖아요. 이걸 들고 왔다가 여기서 몰빵, 북한하고 무슨 일을 하면 엄청난 돈을 벌린다고 몰빵시켰어요, 전부 다. 30명을 몰빵시켰대요. 이게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감자, 뜨거운 감자, 주가가 얼마 떨어진 거예요? 몰라야지. 5대1 감자인가요? 10대1 감자인가요? 다, 돈 다 털리고요. 1000만 원 건졌대, 5000만 원 갖고 몰빵했다가. 여기 지금 와 계시니까 모르겠네. 5000만 원 여기서 몰빵시켜서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가, 어떤 사이트에요. 유명한 전문가의 책도 몇 권이 나와 있죠. 예. 그래갖고, 딱 잘랐다가, 우선 그냥 떨어진대. 제가, 아, 이제 끝났어. 빨리, 도망가시죠. 도망가요? 돈도 못 버는 기업보다 왜 돈 들고 있어요? 빨리 파시죠. 1000만 원 건졌대요. 떨어지면서. 1000만 원 건졌는데, 안 건졌으면 어떻게 됐죠? 감자 당해갖고. 1000만 원 건 이게 또 5대1 감자 뭐요? 다 날아갔지, 뭐.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어때요? 지금까지 들고 왔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기업이 꾸준히 개선되는 기업에 우선순위를 가지면 여러분이 원칙쟁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원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은 기업을 매수하면 기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종목이 여러분 종목 중에서 한번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기 종목이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다.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짜릿한 수익을 맞으려고 그런 종목 사나요? 저는 뭐라 그랬죠? 불량 감자다. 불량 감자 다 발로 차버려라. 원칙을 지키려면 바로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하고 꾸준히 개선되는 기업하고 들고 가야 됩니다. 자, 주식을 단순히 좋은 주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끊임없는 투자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 성공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제시의 부모가 뭐라고 하죠?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공부하라. 시장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저도 깡통 나고서 뭐죠? 첫 번째 했던 게 뭐죠? 야, 네가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았냐? 고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제가 고민을 무지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고민하다, 야, 맞아. 너는 공부하라는 거 투자했잖아. 공짜 생각만 하고 돈 투자하면 돈 버는 줄 알고 그냥 갖다 막 질렀잖아. 거기서 딱 깨달음을 갖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미친놈이 한번 해보겠다. 내가 끝장을 볼지 주식시장이 나를 망칠지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아내가 처음에는 반대할 줄 알았더니 하래요. 어? 깜짝 놀랐어요. 저런 깡통난 사람 뭐 공부하래. 응답을 받았대나요? 그래? 알았어. 나는 고맙지, 진짜로. 그죠? 쫓겨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의 일부분이니까 어떻게 기업을 소유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좋은 종목을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실한 종목을 기업을 소유하려고 살까요? 불량 감자를 여러분이 사가지고 내가 장기 보유하겠다고 살까요? 오늘도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욕심내서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 기업하고 동업해서 산다고 그러면 절대 안 살 거려? 템플턴이 그래서 원칙을 바꾼 겁니다. 그전에는 뭐 했죠? 바쁜 짓을 많이 했죠. 어떤 짓? 짜릿하게 가는 것만 먹으려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실험해보니까 역시 좋은 종목 들고 갈 때는 돈을 시간 여행만 하면 알아서 벌어주더라고요.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큰 부자는 영원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불량 감자에다 몰빵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면서 깡통이 나는 거예요. 아, 한 번만 상한가 쳐줬으면, 한 번만 더 상한가 쳤으면 나는 인생을 바꿀 건데, 근데 한 번 상한가 기다리다 깡통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경험자 많으실 거예요. 템플턴이 구구절절이 왜 저렇게 잘할까요? 왜? 해봤으니까. 경험자잖아요. 야, 여기서 상한가 한 번만 더 갔으면 완전히 팔자를 바꾸는데. 그거 한 번 더 기다리다가 있지요. 깡통 난 거예요. 여러분 해봤나요? 15% 상한가에, 예? 에쿠스 리무진이 한 대씩 생겨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늘이 붕붕붕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런데 거꾸로 있죠. 점화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죠? 죽고 싶은 생각뿐이 없어요. 이게 바로 뭐죠? 단타병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거를 3년 연속 영업이 적자 기업 매수하지 말라. 한없이 주가가 흘러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짜릿한 수익 바닥이라고 사보죠. 근데 템플턴은 안 사죠. 그죠? 자, 또 갑니다.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주식 투자 환상을 벗어던지고 정석 투자로 가려는 거예요. 정석 투자를 가면요, 여러분이 좋은 일은 서서히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을 단 유료방송들은 계속하니까 우리 저기 여기 오시는 엠벨리님은 샀다 그러면 안 팔아요. 떨어지건 말건 그냥 들고 가요. 무서워요. 저도 어떤 때는요. 아 지금 잘라먹으래도 안 잘라먹어요. 아이 그냥 들고 갑니다. 떨어지면 더 사지요 뭐. 하여간 저는 아직 진짜 어떤 때 보면 야 진짜 그런데도 돈을 벌고요. 지난번에 1년치 돈을 다 벌어서 뭐죠? 공부 비용 다 내버리고 그 다음에도 또 뭐죠? 10% 가까이 또 수익이 나가면서 야 총수익률이 넘어가면서 지금 오늘도 또 올라가지 오늘도 신나게 올라가네. 이게 뭐예요? 투자라는 거예요. 정석 투자라는 거예요. 저도 때 어떤 때라서는 무서워요. 여기까지만 해줄까요?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는 것은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죠? 입문하는 순간 깡통이다. 이 얘기도 들었어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빠져서 주식 투자 오지만 거의 대부분 초보자들은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다 깡통입니다. 아 오늘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오토바이를 사는 사람들은 오토바이 가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또 한 사람 세상을 떠나겠군. 오토바이를 팔면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뭐라 그러죠? 또 왕초보 왔네. 또 깡통 날 사람 또 하나 나타났네. 저기 또 뭐죠? 아이고 어떡하냐. 돈 시장에다 또 뺏기려고 또 왔네. 그게 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내려갈 때 환상의 이런 주식 투자 돈 벌 수 있다는 환상에서 불필요한 뭐만 생기죠? 탐욕과 미련이 생겨서 왕창 투자고 어느 분이 저한테 아 전문가님 제가 솔직한 얘기로요 이 카카오를 들고요 90%를 왕창 질렀습니다. 손실이 얼마나 클까요? 말도 못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다 90%를 몰빵했어요. 15만원에 사가지고. 15만원에 샀어요. 여기서요. 간다고, 여기서. 제 방에 왔어요, 이분이. 아직도 유료원이에요. 또 연장을 했어요. 어떡합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니까 방송에도 잘 참여를 못해요.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갔는데. 이게 뭐 이거?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서 왔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이제 갈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갑니까? 에이, 들고 가시죠. 그랬더니 괜찮을까요? 불안하면 조금씩 조금씩 찢든지, 그래갖고 템플턴이 추천한 정도 사든지, 아니면 새로운 돈이 생기면 사고요. 들고 가시죠. 많이 올라갔죠. 엄마 10만원이 올라갔어. 템플턴이. 그럼 이제부터 우리 산다. 이제부터 산다. 이렇게 떨어져갖고 이 사람은 무지하게 아픈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14만 7천원, 하나는 15만원. 14만 7천원은 5천만원 남았대요. 최소한도 네이버를 보고 본인이 샀대요. 공부 한 개도 안 한 상태에서 네이버를 보고, 최소한 네이버가 100만원 가까이 가니까 반토막에서 50만원만 가면 난 떼돈을 벌지 않을까. 그래서 몰빵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주식에다 돈을 투자하면 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상한 사람이 있더래요. 템플턴이라는 사람.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자. 공부하러 왔어요.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 투자를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 어때요? 수익이 많이 올라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자. 사자, 매수. 어, 매수, 매수, 매수. 어떻게 됐어요? 쫙, 한 30% 났나요? 몰라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25% 났네. 여기서 산 사람은 아마 더 났을 거예요. 30% 났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 지금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갔죠. 오, 수익이 많이 커버됐습니다. 더 사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더 사! 괜찮으니까 더 사. 템프턴에 하는 방식이죠. 더 사! 무서워? 더 사! 그러니까 어때요? 수익이 빨리. 아, 더 사니까 수익이 더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희망을 걸고 추가 매수하게 되고, 투자자들이 주가 오르면 수익을 까먹을까봐 너무 빨리 매도하죠. 아까 봤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수익을 까먹을까봐 너무 빨리 잘라버렸죠. 템플턴은 더 사버렸는데, 아, 전문가님 더 사도 이걸 무섭잖아요. 아, 자르는 거 아니에요? 아까 봤죠? 조금 남겼다고.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를 해버렸잖아. 아이고, 저걸 어떡하냐. 주식투자 실패하지 않으면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기업을 동업하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기업과 동업하고, 작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잦은 거래보다는 어떻게요? 큰 수익을 누릴 때까지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고 매수하는 방법을 배워서 어떻게 하나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될 때까지 배짱과 용기를 들고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꽃을 꺾니까 수익이 날 거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투자는, 성공 여부는 끈질긴 인내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홉 가지까지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요?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템플턴까지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어때요? 에? 당신은 그저 평범한 주식 투자로 망칠 건가요? 수익은 잃지 않으면 자연히 쌓이게 돼 있어요. 부실 기업을 담고 돈을 잃어버리면 수익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도토리 한 알이 어떻게 돼요? 이거 봐요, 이거. 이 믿음, 신뢰, 인내, 노르과. 이런 바위에서도 태어납니다. 꽃이 핍니다. 꽃이 필 때까지 들고 가랬더니 댕당 잘라버려. 어떻게요? 도토리 한 알이 이 거대한 참나무를 만드는 거대한 참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고요. 그렇죠? 몇이나 있어요. 못 들고 가잖아요.
자, 노래 한곡 듣고요. 예, 다 못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시죠. 같이 여기까지 하고요.